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4452와 4502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5와 450은 크기가 비슷합니다. 대신에 배기량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4452를 가지고 조립해보고 그리고 시동 테스트까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조립된 체인날을 보호하기 위한 바카바가 있습니다. 체인을 걸어주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체인 날이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 렌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설명서가 있고요. 체인톱 본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허스크바나 엔진톱 4452의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신 다음에는 브레이크가 해지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브레이크가 앞으로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걸려 있는 것이고요. 뒤로 밀면은 브레이크가 해지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레버가 타이트하고요. 브레이크가 해지된 상태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움직입니다. 브레이크를 해지하신 다음 클러치 커버에 바너트 세트를 손잡이를 제끼신 다음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주십시오. 바너트 세트를 풀으신 다음에 클러치 커버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클러치 커버를 여신 다음 제품 보호재를 버려주십시오. 클러치 커버를 열으신 다음에는 가이드바를 바볼트와 바볼트 양쪽에 있는 핀에 걸어주신 다음 가이드바를 클러치 쪽으로 바싹 붙여주십시오. 가이드바를 걸으신 다음에는 체인을 걸어보겠습니다. 체인 거는 방향은 날카로운 부분이 위쪽에서는 기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날과 날 사이의 링크에는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표시가 윗부분에서는 기계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화살표 방향이 가게끔 체인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클러치의 안쪽 기아에 체인을 걸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이드바 윗부분 홈에 체인이 들어가게끔 걸어 주시고요. 앞부분까지 걸어 주신 다음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체인 아랫부분, 가이드바의 아랫부분에도 체인이 들어가게끔 밖으로 가이드바를 기계의 바깥쪽으로 당겨주십시오. 그런 다음 클러치 커버를 덮을 때에 클러치 커버 안쪽의 핀과 가이드바의 구멍이 일치하게끔 클러치 커버 바깥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아를 조정해서 핀과 구멍이 맞게끔 위치를 잡아주십시오. 위에서 살짝 보시면은
핀과 구멍 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핀과 구멍이 일치하게끔 크러치 커버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 주십시오. 핀과 가이드바의 구멍이 위치가 맞은 상태에서 커버를 덮으신 다음 바너트 세트를 거의 3분의 2 가까이 조여주십시오. 그럼 아직까지는 체인 아랫부분이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크러치 커버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아를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가이드바가 기계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체인 장력이 팽팽해집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셨으면 체인 윗부분을 들었다 놨다도 해보시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위로 보시고 한 다음에 다시 체인 장력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느슨하시면 다시 기아를 플러스 쪽으로 돌리셔서 살짝 팽팽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이드바 보이는 부분의 중간 부분을 살짝 들었을 때 7, 8mm 정도가 들리면은 거의 적정 장력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살짝 들어주신 다음 바너트 세트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바너트 세트를 조이실 때는 이 제껴진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손가락으로 조이신 다음 더 이상 손가락으로 조여지지 않을 때 엄지손가락 주변에 있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손바닥이 약간 아리다 싶을 정도로 단단히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잡이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놓으시고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 톱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가 해지된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레버가 느슨합니다. 그리고 체인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브레이크가 해지된 상태에서 항상 크러치 커버를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는 브레이크 레버가 타이트합니다. 더불어 체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는 크러치 커버를 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시동 걸 때나 이동 시에 잠깐 사용하시는 거고요.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는 워밍업이나 고속을 당기시면 안 됩니다. 엔진톱 사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인톱에는 마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체인에 가까운 쪽의 마개는 체인 오일을 넣는 것이고요. 오른쪽 손잡이에 가까운 곳에는 이행정 엔진이 혼합된 혼합 연료를 넣는 것입니다. 먼저 체인 오일을 넣겠습니다. 오일통에 체인 오일을 가득 넣어주십니다. 이 체인 오일은 체인을 냉각시키기도 하고요. 잘 돌아가게끔 윤활 작용도 해줍니다. 그리고 연료 뚜껑을 여시고 이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넣어주십시오.
체인오일과 연료를 놓으신 다음 시동 걸기 전 브레이크 레버를 브레이크 걸림 쪽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프라임 펌프를 6번 정도 눌러주셔서 연료가 올라오게끔 해줍니다. 연료가 찬 다음에는 초크 레버와 스톱 버튼이 일체형인 빨간 버튼을 밖으로 잡아당긴 다음 올려서 초크가 되게끔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줄을 두세 번 정도 당기시면 한번 폭발 후 꺼지게 됩니다. 폭발하고 꺼졌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빨간 버튼을 내리신 다음 두 번째 시동을 걸어줍니다.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바로 악셀레버를 한번 잡았다 놓아 주신 다음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동 거실 때 쉽게 시동이 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요. 초크레버를 한번 올렸다 내리시고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바로 악셀레버를 한번 잡았다 놓으신 다음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크를 한번 쓰고 바로 내리시고 지금까지 허스크바나 엔진톱 442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